그때도 윤전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었는데 송 검사는 재판 스타일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게 맞지만 문제가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과 같은 세평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검사의 제안은 일단 고발만 되면 수사를 통해 야당도 좋고 검찰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압수수색, 검찰 출석, 망신 주기 등 어떤 장면을 연출하려는지 우리가 익히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해 왔기에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점이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고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4월인 것도 이러한 의혹을 더 키웁니다. 마치 과거 공안 검사들이 시국 사건을 기획했던 것처럼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완전히 짜맞춰진 사건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누구를 고발할지, 어디에 접수할지, 어떤 법으로 엮을지를 모두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전달책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전달한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의혹입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통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합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당 정치마저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야당도 반드시 협조하기 바랍니다. 만약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여나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유신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음습한 정치 공작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한 정치 개입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도 계속 갖춰나가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열린캠프 소속 의원 1동. 예, 기자회견 말미에 이탄희 의원님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관인데요. 고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사했으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또 주도했다면 반드시 기소까지 했겠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도 과감히 개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캠프를 떠나서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대응하시는 저희가 지금 캠프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의원들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캠프 하나에 기반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짓고 입장도 좀 같이 밝히고 제가 다 내용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는 현직 검사입니다. 이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검찰에 제출하도록 유도한 사건은 밝혀지는 바로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사법농단 때
윤종원 당시 차장이 현직 판사로서 김앤장국의 서면을 대신 판사께 준 사실이 있는데 이게 밝혀져서 온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나 검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대신해서 문건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일은 판사와 검사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송준성 검사는 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당시에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본인이 대검 근무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참모인데 참모가 총장이 시키는 일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취지의 글을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기자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검찰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기소도 할 수 있죠. 기소권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있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고발을 하도록 어떤 사람을 고발을 하도록 만약에 진짜 사주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기소가 전제된 행위겠죠. 그럼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의 어떤 적절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애초부터 상정되지 않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수사와 기소는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꼭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분들도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특히 언론인들까지도 고발을 사주 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분들도 그렇고 잘못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으면 분리돼서 각 단계별로 컨트롤되고 체크돼야 된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점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유전 유죄다, 무전 유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제가 없어지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늘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사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받는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공무원이 이런 정치에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검사들이 다른 집단이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 세금을 받아서 그 욕을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검사의 역할, 위상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각에서 이 공익제보를 가지고 당에 전달한 게 무슨 문제냐 이런 해명을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것을 당에 전달하라고 요청한 사람, 그 사람이 실제 검사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이른바 이제 총장의 최측근 신복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고발장을 써가지고, 즉, 본인들이 이제 직접 수사할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발장을 쓰도록 써가지고, 고발을 하도록 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그 다음에 수사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사만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기소기관이 걸러줘서 또 이렇게 한 단계 거르는 장치가 우리나라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기 때문에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고발하라고 하는 순간 기소까지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 수사 기소가 그 검찰에 의해서 이제 그 하나의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이게 정말 끔찍한 공작이죠. 이게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검찰권의 아주 극단적인 남용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상황 규정을 좀 항상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체제는 최대 검찰은 검사는 없고
같은 점. 정치 검사 혹은 가짜 검사만 판을 치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 그 바로 다음에도 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 한마디만 더 한마디. 예. 그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50대 군의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했어요. 쿠데타까지 일으키면서 검찰이 이건 사조직과 비슷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사조직과 비슷한 이런 사단을 만들어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은 이거는 쿠데타에 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헌정사에 짓지 못할 오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것을 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하나만. 아까 언론에 대해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고발장에 고소 대상에 그 검사를 비판했던 언론사들 기자도 포함됐다고 나오는데요. 수사와 소송을 통해서 좀 언론을 입막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걸 사실 언론중재법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언론중재법도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취재 가치를 좀 막는 취지가 있는 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중재법의 개별 조항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중재법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법적 절차,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국가기관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피의자, 피고인으로 만들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의 대가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할까요? 자신의 조직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간부 개인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논의를 하고요. 바로 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드려드리겠습니다.